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잇몸질환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잇몸질환은요, 이 영양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입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있는 노년층 분들은 이것이 부족하진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잇몸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꼭 드셔야 할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잇몸질환이 이 영양소와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이 영양소가 부족한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슘입니다. 지금부터 칼슘이 잇몸 건강에 왜 필요한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 잘 보세요. 우리 몸의 체내 칼슘의 99% 이상은요, 놀랍게도 뼈와 치아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잇몸과 치아 전체가 사실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내 칼슘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은 뼈와 치아 전체에서 칼슘을 지속적으로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의 치아와 잇몸 역시 지탱하는 뼈가 약해지면서 잦은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 연령대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곤 전 연령대가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노년층에게 직격탄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60대 이후 치주질환 환자가 무려 41%를 육박할 정도이고요. 특히 65세 이후 급격한 치아 상실로 이어진다는 통계 분석 자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칼슘 부족으로 생긴 잇몸질환은 결국 지속적인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치주질환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요. 뇌졸중과 치매, 심지어 췌장암 발병률을 무려 63%까지 끌어올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즉 노년의 칼슘 부족이 단순히 치주질환을 넘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치주질환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나에게 칼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칼슘 섭취를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 중엔 시금치가 있고요. 멸치,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시금치는 체내에서 고작 5%밖에 흡수되지 않고요. 멸치 또한 체내에서 25%, 우유 역시 32%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식품 속 칼슘의 낮은 흡수율의 취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칼슘은 단독으로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결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칼슘 섭취로 흔히 생기는 결석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실제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서로 협력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조골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칼슘 영양제를 보시면요, 마그네슘은 필수로 포함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칼슘 영양제나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칼슘 영양제는 다른 영양제와 다르게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비율이 바로 2대 1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칼슘이 2, 마그네슘 1, 이렇게 2대 1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꼭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알아도 시중의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대 1 비율로 된 국내에 좋은 제품이 어디 없나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네오메딕스 덴티 표물로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최적의 비율인 2대 1 비율로 만들어진 칼슘 영양제인데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튼튼한 치아와 뼈를 위한 복합 멀티 기능성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인사돌과 이가탄의 주성분인 리소짐과 자일리톨, 프로폴리스까지 9종의 풍원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수 가공법을 통해 냄새를 없앤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으로 섭취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우리가 피로감이 쌓이면 잇몸이 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활력을 위한 비타민 B군을 포함 총 8종의 비타민까지 아낌없이 담고 있어서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요, 이처럼 위생적인 PTP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변질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수 가공법이 들어가서 그런지 프로폴리스의 특유의 향은 전혀 느낄 수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좋은 원료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제품이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년의 칼슘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잇몸 질환은 방치하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간편하게 칼슘과 마그네슘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네오메딕스 덴티 표물로 제품도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